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지금 마비노기 펫 풍당당 업데이트가 새로운 신규 재능 펫 핸들러와 함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접속을 해가지고 방송을 켜봤고요. 긴말할 것 없이 바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펫 풍당 업데이트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키우는 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보자. 훈련사님, 제가 키우는 펫이 조금 이상한데 혹시 강아지 아닌 펫도 봐주시나요? 어떤 펫이죠? 북극곰이요. 네? 북극곰이요? 북극곰 키우세요? 네, 마비노기에서요. 마비노기 펫도 봐주시나요? 아, 일단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뭐야 이거? 오케이. 알겠어요. 제 북극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 생각을 바꿔봐요. 정말로 북극곰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어려운 사냥이 곰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는걸요? 곰이 힘들 때 도와준 적은요? 깃털 띄우면 바로 살려주겠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원한 게 그거였을까요? 그럼 세상에 문제는 제 펫이 아니라 세상에 나쁜 펫은 없습니다. 이제 주인도 변해야 할 때죠. 그럼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왜? 아! 데이트를 해보시죠. 데이트요? 무슨 데이트요? 마비노기 펫풍당당 업데이트. 세상에 당신의 펫이 강력해진다. 마비노기 펫풍당당 업데이트. 펫 이제 당당하게 키우세요. 마비노기 펫풍당당 업데이트. 여러분 마비노기에서 만나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홍보 영상 잘 찍었네. 옛날에 그냥 그 이미지 컷만 찍었었는데 이제는 그 직접 강영욱 이렇게 조련사분들 나오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영상 좋고요. 자 펫풍당당 펫 핸들러 쟤는 나왔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일러스트도 이쁘고요. 그때 네코즈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 게임 가이드 뭐죠? 펫 핸들러. 자 피네임 핀 펫 핸들링 할 수 있는 힘 피니 펫이나 온스 기타 영혼 영체 이렇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되고 피니잼, 피니펫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노래 틀어주고 피싱크, 핀싱크 핀즈 비즈 약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펫 핸들러가 되려면은 프라이스 상점에서 구매한 핀벨을 착용하면은 펫 핸들링 반짱이 빛나는 퀘스트가 지급됩니다. 프라이스는 스마트 컨텐츠에서 볼 수 있죠. 자, 이 퀘스트를 진행하면 신규 스킬 얻을 수 있고요. 초보 밀레시아는 펫과 일신 동체를 꿈꾼 타이틀 지급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자, 펫 핸들링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머나! 와, 펫 핸들링이 미쳤나 봐. 드디어 공학 스킬과 매직 크래프트 스킬들이 재능으로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야 마법소사 이걸 여기다 넣으시네. 와 여러분들 야 펫 핸들링에다가 매직크래프트랑 힐렌공학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셨네요. 와 세상에 야 아직 안 찍길 잘했다 아직 안 찍길 잘했다 본직 F랭크 F랭크 와 오졌다. 스킬을 익혀 패턴들러 성장을 볼까요? 자, 드디어 재능이 나네 이거 진짜. 자, 보자. 패시브 스킬이니까 피니 캐칭. 피니 캐칭은 피니를 집어내어서 피니 잼으로 만들어낸 형태의 스킬이다. 정수. 피니 캐칭이 그러니까 정수로 만드는 거네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자, 피니 잼 형상 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잼 피니잼 늑대 이런 식으로 정수 수집 몬스터의 정수를 수집하는 거고요. 조련 일기에서 피니 잼 등급을 볼 수 있다.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믹 같은 게 없네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잼이 없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요. 다시 볼까요? 계속 볼까요? 노래 너무 슬프잖아. 뭔데 이것도 다음 거. 이거 말고 필드 너무 슬프잖아. 다른 거 노가시스
자, 피니 등급이 이제 A등급, 뭐 2등급,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이렇게 있고요. 블루밍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블루밍 스킬을 통해서 피니 펫으로 변신할 수 있다. 즉, 몬스터 정수를 수집하면 해당 몬스터 변신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피니 블루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죠? 잼 속 잼. 아, 이게 그 해당 펫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네요. 어, 그거네요. 피니 블루밍은 피니 캐칭을 통해서 피니 잼을 피니 펫 호루라기로 변환시키는 액티브 스킬이다. 오케이. 자, 블루밍 씨가 1랭크, 1랭크까지 있고요. 1랭크 되면 블루밍 씨가 30% 단축에다가 레벨 기준 증가 이렇게 됐고요. 케이지, 농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자, 케이지를 설치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옷 좀 입을게요. 어우, 감기 아닌데 약간 저 봅시다. 자, 펀코인도 쓰이네 이것도. 아, 펀코인 쓰이는 거고. 케이지를 쓰면은 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늑대 뭐 이런 거 있고요. 아, 이런 이렇게 농장에다가 아, 설치할 수 있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아, 어. 아니, 공기청정기가 너무 추워 오전에. 아, 자, 오케이, 저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피니 펫, 아, 펫도 나오는데 펫 소환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보자, 펫 레벨에 영향을 끼친 아이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펫 영양제 이런 건 못 쓰고요. 어, 행동 제약도 있네요. 로그인 불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펫하우스 휴식 불가 이런 것도 있고. 핀즈 크래프트. 자, 핀펫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걸 갖다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네요. 펫 먹이를 만들 수 있나 보네요. 꼬들꼬들 문어추. 아, 추르비 이런 거야? 자, 추르비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창문 닫아라. 추워. 자, 문어추. 와, 공격력 증가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마비노기 음식들이 뭐 체력이나 공격 증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공격력 증가가 나오네요. 이걸로 갖다 페스티벌 푸드를 만들면 더 오르지 않을까? 10개니까 100 오르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건데. 자, 마법 방어 보호도 있고요 당연히.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향기랑 꿀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 획득 방법도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피오나트, 이번에 새로 나온 NPC인가 보네요. 자, 핀싱크. 자, 핀싱크는요, 어, 보자. 이거는 아마 그 디바인 링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싱크라면, 그, 펫은 핀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존재인 핀펫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디바인 링크 같은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요. 디바인 링크는 이제 펫끼리, 펫끼리 링크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네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펫을 갈아 넣는다는 그거. 자, 이거 뭐죠? 캐라 핀싱 결과 누적 레벨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테스트 서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서브 펫, 서브 펫도 이거 하고요. 서브 슬롯에서 팬들을 모두 사라지니까. 와, 이거는 좀 약간 좀 모르겠네. 이건 좀 약간 거시기한데. 아니, 이거는 돈 주고 산 펫을 서로 합치게 한다는 건데 약간 좀 거시기 한데 좋습니다. 자, 핀 싱크 방법. 핀 싱크. 서브 슬롯에 올라간 펫의 소지품이 비어 있어야 한다. 서브 슬롯에 올라간 펫의 핀 싱크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게 다 있지? 히메라 녹이 진짜 에드워드 오빠인데 이 느낌이 완전. 자, 핀 펫. 자, 핀펫이 되면 핀싱크를 통해서 더욱 강력한 펫을 대는 펫을 핀펫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했는데 효과가 많네요. 일반 공유 공간 대상이 다운되지 않아 지속적인 공유 가능하고 특별한 추가 효과를 주는 속성을 얻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핀즈비즈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핀즈비즈 슬롯을 얻게 된다. 좀 약간 언어가 좀 어렵네요. 자, 다른 펫을 소환해서 스킬 효과 받을 수 있는 친구 소환 기능이 있고요. 오케이.
자, 싱크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필요하게 이렇게 있고요. 핀펜 마스터 속성. 이런 게 있고, 수련 방법은 핀 싱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메인 펫. 아, 메인 펫을, 펫 한 마리를 그냥 겁나게 키워라. 서브 펫들을 갈아 넣어서, 메인 펫을 크게 키워라. 이런 느낌이고요. 자, 핀 펫은 대상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공격 대상이 다운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죠. 자, 친구 소환 슬롯도 있고요. 자, 핀시 누적 레벨 펫 포인트 소환 시가 이렇게 있고요. 소지품 창도 있고요. 아, 소지품 창이 엄청 늘어나네요. 자, 새 메인 펫은 3개까지 얻을 수 있대요. 호호, 엄청난데? 네, 돈을 갈아서 이제 거의 세공이네요. 세공 갈아 얻는 거. 자, 특기도 얻을 수 있고요. 펫 스킬 보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한 건지 볼까요? 핀펫 마스터리 펫을 엄청 강화시켜주네요. 자, 애슈, 솔라, 테인, 기우, 탈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속성들마다 다른 거네요. 자, 애슈는요 기본 공격시 10% 확률로 발동인데 주변 3m 범위에 네 마리 적에 100% 데미지 추가 공격이네요. 범위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는요, 기본 공격시 마찬가지 10%고요. 자, 3m 범위에 세 마리 적에 100% 데미지 추가 공격.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뭐 다를 게 있나요 지금? 이건 네 마리고 이건 세 마리인데요. 봅시다. 자, 이건 물의 기운, 이건 번개의 기운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거, 테인. 10% 확률로 대상이 200%의 첫 데미지를 주고 5초 동안 초당 50%의 지속 데미지니까 총 450%의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독 데미지라 보시면 독 데미지 같은 거. 자, 독 데미지라 보시면 되고요. 가우. 가우는 이제 대상이 5초 동안 초당 50%의 지속 데미지. 5초 250%의 데미지고요. 주변 적들도 데미지를 더 준다. 이거 약간 범인데, 약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번개 실드 같은 걸 보면 돼. 주변에 주변에 공격할 수 있는 거. 자, 탈로. 펫이 기본용 10% 활동을 방물로 300%의 데미지로 대상 공. 이거는 크리티컬. 이거는 크리티컬이라 보시면 돼요. Yeah, this is new stuff. It's new challenge. New character. New talent. 자, 다섯 가지의 속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속성 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 위에 이 바람 문양 같은 게 속성 문양이네요. 펫이 기본 공격 외행. 약간 그 사도 기르가시 같은 거 할 때 되지 않을까? 자, 핀집이 슬롯이고요. 뭐 이런 거 됐고요. 이런 거 재료 나오고 친구 소환 슬롯. 친구 소환 슬롯을 하면은 친구 소환을 하면은 일반 펫을 최대 5마리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다른 펫을 잠시 소환해서 소환 스킬 효과 적용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KD님 어서 오시고요. 다음 거. 업데이트 프로모션 뭐 여기서 봤죠? 다음 거 뭐죠? 아이고. 자, 펫 핸들러. 이때 힐링이랑 매직크래프트가 나온 게, 이때 공학이랑 매직크래프트가 나온 게 굉장히 크네요. 자, 펫 핸들러. 핀의 힘을 응용하여 펫을 습득하고 나아가 펫과 교감하는 자. 요정의 힘을 근본으로 하는 펫 핸들러는 몬스터에 같이 핀이를 꺼내고. 자, 핀이란 자유롭게 에린을 떠든 요정 중 한 종류로 약하고 여러 형체의 일종을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펫으로 다시 환생시키고 교감을 통해 펫을 더 강력한 핀 펫으로 성장시키는 힘을 지닌 일이다. 자, 펫 피니 캐칭, 피니 블루밍, 피니 인즈 크래프트. 신규 스킬은 네 가지네요. 자, 기존에 있던 건 힐랜 공학. 기존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희귀 광물아. 야, 설정이 그냥 이렇게 재능에다 그냥 패턴을 넣으면 어색하니까 설정을 추가해줬네요. 볼까요? 레가투스는 고대 자이언트를 연구와 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을 기억한 존재. 그는 옛 자이언트들이 광물에 깃든 힘을 가공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을꿍했다. 어린 펫 핸들러는 그의 가르침이 자신이 가진 요정의 힘과 어울릴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라고 했고요. 자, 자이언트와 어울리는 공학들.
매지크래프트 늙은 드래곤 어허 실리엔 생물학이고요. 오케이 고대 콘노스. 자 그 다음 거 보죠. 피니펫. 자 블루밍이라면 피니펫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작고 귀여우면 작게 작게 나온다는 거고 같이 공격도 할 수 있고요. 코끼리 가지고 보면은 같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가 안 해요. 이건 잘못 찍었네요. 너구리랑 싸우는 걸 찍어가지고 잘못 찍었고요. 자 다음. 와 뭐야 핀펫 일러스트 이쁘다. 자 핀 싱크를 거쳐 핀펫이 되면 다양한 능력이 상상이 된다.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방 봤죠? 핀펫의 전투. 자 적을 다운시키지 않는다. 주인의 전투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건 좋네요 여러분들.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은 펫이 일반 공격하면 다운되니까 힘들었죠. 친구를 소환해 도움을 받자. 뭐죠 이건 또? 자 친구를 소환하면은 어떻게 된거죠? 자 디바인 링크를 걸면은 지금 어떻게 된거지 지금 이게? 지금 뭐 아 야 디바인 링크를 건 상태에서 경직 펫을 소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건 좋네요. 아 맞아 평소에는 디바인 링크를 하다보니까 다른 펫 이런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받네요. 또 고양이가 귀가 있다. 좋네요 이런거. 자 다음거 펫 특기. 자 요정이 이미 펫에게 뜬 핀을 자극해 특기에 깨어난다. 특기 나온거예요. 특기 사용법 개선. 자 특기 펫 전용 스킬 퀵슬롯. 자 친구 소환 펫을 미리 등록할 수 있고요. 특기 발동 방법 게이지 차는 중. 뭐 게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게이지가 다 차면 주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특기 발동시킬 수 있고요. 신규 특기 폭주의 시간. 오 뭐야 이거 또 일정 시간에 펫의 최소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가 비약적 증가한다. 자 폭주의 시간 이거 얼음의 돼지. 자 아 이거는 장판이네. 장판 전기 장판이고요. 신속의 날개. 자 펫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주인의 이동 속도가 역시 빨라진다. 푸른 방패 기존이죠. 이거는 기존이죠. 기존 있던 거고요. 다음 거 기묘한 아이들. 힐브리의 부탁으로 캐피바라이터를 구하던 중 만나게 된 기묘한 아이로부터 펫과 몬스터를 기대는 피니 이를 다룰 수 있는 피니 힘이 듣게 되는데 뭐죠 이건 또? 자 아 새로운 NPC네. 핀키 귀여운 아이네요. 자 잠깐만 바지도 갈아입자. 미안 춥다. 어 감기 걸렸나 진짜? 어우 감기인가? 잠깐만 여러분들 감기인가봐. 약도 먹었니? 으쌰 자 긴 바지로 좀 갈아입고 핀키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요정의 존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 요정 핀. 아 요정 핀이라는 요정이 있네요 보니까. 자 노래 슬프지 않아? 바꿔 얘도 슬프지 않아? 바꿔. 오케이. 자 핑키가 있고요. 얘도 뭐죠? 카텔. 아 핑키랑 제일 친한 친구. 귀엽네요. 아직 뽀짝뽀짝 어린이네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갈커지렸다. 이런 카트를 구해준 게 핀키고요. 둘이 친구했고요. 어허. 자 인간에서 때가 무섭게 요정 세계에 속할 수 없었던 카트는 발레스의 자이언트에 맡겨졌다. 얘 자이언트 쪽이고요. 클릭.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괴롭히면 그냥 좀 심술 부리고 싶었다. 뭐야 이거. 아 대화가 있네요. 얘도 대화가 있니? 초대할게요. 오케이. 야 옷 색깔 이쁘다. 다음 끝인가요? 자 마크웨 요정들의 쉼터. 새로운 맵인가? 자 마그멜 뭐죠 이거? 새로운 맵이다. 우와 자 새로운 맵이 나왔습니다. 뭐죠? 와 이거 되게 스크린샷 찍기 되게 이쁠 것 같다. 와 이거 어딜까 이거? 피오드 쪽일텐데 요정이면은 게이트. 자 피오드 쪽 같은 느낌이. 피오드가 이날 있었거든요. 와 짱 예쁘다. 어디야 얘가? 끝이야?
자 일단 끝이고요. 자세한 건 지금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벤트 같은 거 또 안 하나요? 하죠 역시나. 자 페스티벌 뭐죠? 강영웅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는데 뭐죠? 1위 유튜브 뭐야 이게? 1위 이게 뭔데? 1위 뭔데? 뭐야 이 뭐야? 자 이게 이번 이벤트 다건요 페스티벌. 자 밀레시의 따뜻한 마음이 일단 증거 1월 22일까지 하고요 한 달 정도 하고요. With your pet 이벤트 참여 방법. 자 페프당나 선생과 전 대화 대표에 등록하고요. 미션 완수하면 이거 포인트와 선물 상자 주는데 참여 보상으로는 의상을 주고요. 의상. 자 포인트 의상을 주고요. 노트 미션 레벨 올리고 뭐 이런 것들 피어드 중급 이상 던전 나오고요. 자, 의상 주는 거고 그다음 기브 유어 하트가 있고요. 자 동물 보호소에 후원해 주세요. 진짜 동물 보호소에 자 기브 유어 동물 보호소에 후원해 주세요. 자 이거 뭐죠? 펫 포인트를 획득하면은 응원권에 한 장 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에 응원권을 후원해 주세요. 마비노기가 해당 시설물 건설을 지원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보상이고요. 기부자 닉네임 너무 이런 거 좋다. 와, 야 동물들을 위해 꾸민 공간 이것을 위해 힘써주신 밀레시님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와, 삼덕이형 어떻게 합니까? 삼덕이형 낙지 머리 순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위한 따스한 공간. 자 안성 평강공주 보호소 뭐죠 이게? 아 실제 그 유기견들인가 보네요. 아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저번에 캐롤송 듣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진짜로 브루유 좀 도우라고 하니까 진짜 한 건가? 자 게임 스타트 나중에 하고요. 아, 나중에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넥슨 캐시 응모 있고요. 뭐야 또 응모? 자 포인트 응모할 수 있고요. 기부유 아트. 자 아 실내 단열공사 고양이 하우스 이런 게 있구나. 이건 누굴 위한 거죠? 자 다시 뭐야 이거 뭐야 나 바로 로그인인데 왜 없어 또. 야 나 로그인인데 왜 없어 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다시 로그인할게요. 다시 고고 OTP. 아 코야 코 막히나요? 자 방금 봤던 건데 자 실제 단열 아 이거 해야 하는군요. 벽면 바닥 보수 고양이 놀이터 캣타워 난로 에어컨 이런 거 있고요. 자 랭킹 달성 보상으로는 팩풍당 호루라이 박스가 달고요. 캐라우너스네요. 1억 코인. 와 1억 골드 수표를 얻을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보불게 고세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자 공사 넘어가고 보자. 그리고 와 올링 박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올링 박스 여러분들 야 드디어 올링 박스 나왔네요. 자 올링 박스가 1800원이고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날개 구슬 나왔죠. 자 올링박스 5시즌 올링박스 19시즌 야 이거 여러분들 뭐 지르실 분들 계신가요? 지르실 분들 데리키트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홈페이지고요. 바로 이제 마비노기 게임 들어가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죠. 오케이 들어볼까요? 두두두 이번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자. 두두루두 지금 벌써 다 하고 있나요?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다 먼저 이벤트 이번 신규전에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규전은 페풍당당. 나는 왜 썸네일이 이거야 근데? 아니 나는 왜 썸네일이 안 바뀌어? 썸네일이 바뀌지가 않아.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왜 마영전 썸네일인 건가? 바뀌지가 않아. 어? 자 들어갑시다. 왜 안 들어가지? 오케이 됐다. 자 노래 바꿔주고
신규 일러스트 배풍당당 핸들러. 자, 신규 일러스트 나왔고요. 이쁘네요. 케라 우노스. 어허. 자, 이쁘게 이 일러스트 나왔는데 한번 어떤 건지 볼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맞추고요. 보자. 야. 오케이. 헐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스킬 퀘 후다닥 미세요. 3시간 오바라고. 일단 모두 하이. 일단 인사하고요. 하이요. 자, 빠르게 이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커 아이템은 프라이스에 팔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벤트 외로운 동물과 하는 그 펫풍당당 페스티벌 이런 게 있고 스킬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프라이스한테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펫 이벤트 말고 메인 캐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오르에 있거든요. 오랜만에 프라이스가 사람들 반겨주겠네요. 자, 천천히 메인 재능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스킬들 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치고 빠지자고요. 내가 가니까 또 바뀌는 거 아니겠지? 프라이스가 15,000골드에 판다라고 했고요. 아, 여기 있어. 프라이스! 우리 왔다, 나왔다. 오랜만이다. 자, 말 걸어볼까요? 얘가 거래로 왔다가. 자, 프라이스가 거래로 왔다가 재미난 물건 좀 파나요? 아니면 포션.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플러피 핀베일. 자, 샀고요. 아, 페더리 핀벨. 두 가지 핀벨 있네요. 자, 보면은 뭐가 다른지 볼까요? 페더리 핀벨. 예, 화려한 깃털로 장식된 핀벨. 피니젤 블루미하거나 한데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도톰하고 공격력 차이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자, 짤랑임 피니.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한번 껴볼까요? 자, 퀘스트가 날라왔습니다. 자, 반짝이며 빛나는 이란 퀘스트인데요. 자, 킬레바이스의 캠프의 힐브링과 대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후다후다 진행할게요. 자, 힐브링과 바로 대화해봅시다. 대화. 아, 로젠파이크 와주셨군요.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 볼까요? 수급이 이상이 불안정 있다. 자, 무엇이 필요하니? 열병 치료제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 크루클레 관심이 어떤 말이 그래서 열병 치료제. 에트나? 캐피바라의 털입니다. 캐피바라가 있구나 마비노기도. 자, 칼리다 캠프 근처 근방에서 좋겠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어디 있어? 칼리다지에서 캐피바라 다섯 마리 처치. 아, 또 캐피바라 씨가 마르겠네요 여러분들. 아, 캐피바라 씨가 또 마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 잘 봐보죠. 불쌍한 캐피바라. 자, 후다 잡읍시다. 여기 아니야? 자, 캐피바라 씨가 마를 겁니다 아마. 난리 날 거거든요 지금. 다섯 마리니까 그래도 뭐 엄청 많진 않을 거예요. 캐피바라 역시나 유저 한 분 보이시고요. 자, 많은 유저분들 보이시는데 천천히 나옵시다. 어차피 뭐 해봤자 다섯 마리 금방 잡거든요. 미안하다 얘들아. 자, 세 마리 어차피 리젠도 빨라가지고 뭐 어렵지 않네요. 다섯 마리 했고요. 다음 작은 아이와 대화. 자, 새로운 NPC가 나오나 보네요. 볼까요? 작은 아이. 자, 근처 캐피바라 사냥은 아니다. 털을 얻으려 하는 것 같은데 인사를 한다. 아, 귀엽다 일러스트.
자, 일러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아, 잠깐만. 어이. 일러스트가 귀요미네. 혹시 동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작은 동물. 다시 말 걸어볼까요? 어, 제가. 어. 마비티 일러는 갓게임임. 동물? 아예 관심을 쏴야 될 만한 행동 어떻게 하지? 펫을 소화한 상태에서 아이와 다시 대화. 자, 유니콘 소화해서 한번 대화해봅시다. 자, 어, 표정 봐봐. 귀엽다. 어? 뭐죠 뭐죠? 아, 귀여움이.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얘도. 응, 왜 그래? 걔 귀엽다. 어, 귀여운 친구다. 펫을 이거 근데 미미 때려가지고 귀엽게 봐줄라나? 사망여우예요 이게? 어, 짱귀여미. 서로 핫뚜핫뚜. 이제서야 관심을 보이네요. 오! 뭐야 뭐야 뭐야, 춤추는 거야? 뭐야 이게, 춤추는 거야 뭐야? 랄랄랄랄라.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너 아직 애교쟁이구나? 뭐야, 펫이랑 대화를 하네요? 주인 있다고? 그렇구나. 야, 왜 내 앞에서 앞담 까냐? 자, 이렇게 해서 저를 인식해줬고요. 들어가. 자, 말 걸어볼까요? 처음 만난 새 친구일 때 헤헤. 꿀처럼 달콤한 냄새 난다. 안녕, 내가 의... 그렇지 그렇지. 다시 어, 존칭어 사자. 아이고, 말도 잘 들어. 뭐야 이거, 버그다. 버그다 님들, 버그다. 의 주인이 당신인가요? 앞에 마비노기 긴급 점검 들어갑니다. 어? 그렇다. 방금 땡땡땡이 말해줬거든요. 이름 들었어. 로젠파이크 맞죠? 털 때문이에요? 저 많이 갖고 있어요. 피니를 구하고 있다. 캐피바라, 몽구스, 땅돼지,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했었는데 이번 주도 캐피바라예요. 잼이 잘 안 나와요. 피니들을 빨리 꺼내줘야 되는데. 피니가 빠져나온 차에 갇혀있어. 구해야 해요. 피님이 알려주세요. 피니를 통해 도와주면 된다고. 피니, 피니를 사용해서 도와주면 된다? 뭐지? 핀 선생님이라는데. 어허. 이 능력도 핀이라고 해요. 핀이들은 혼자 이름 빠져나 못하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힘을 써서 꺼내줄 알려줬거든요. 자, 캐피바라한테 더 잘 안 나와요. 여기엔 관은 무슨 일? 아마 이 그 펫이겠죠? 자, 캐피바 잡아야 돼요. 일을 마칠 때 기다려라. 그 핑키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것 같다. 또 호구시안 또 부려 먹으려고. 자, 밀레시안이 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호가 일단 바라보죠.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요? 핀을 꺼내줄 수 있다면 도와주. 어, 오케이, 도와달라. 핀벨 일단 이거 줄게요. 가지고 돌아다녀봐라. 손에 쥘 필요는 없고. 캐피바라들을 처치해주세요. 아, 차마 죽이라고는 말 안해요. 자, 요정이에요. 음흠. 여왕님이 떠나고 나서부터 자, 이건 피오드 던전 여왕을 말하는 거죠. 그 어머니 나무가 잘려지고 여왕이 떠났던 그 요정들의 여왕을 말하는 거죠. 잠깐이라 모를까 서로 다른 이집전쟁이 강제로 오랜 시간 공존하는 생긴 문제다. 손이 너무 오래 돌아가지 않게 손이 많이 되는 세계에 손을 밀어내게 된다. 어허. 핑키는 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방식이 좀 약간 좀 되게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죽이잖아 근데. 말이 좋아서 뭐 피니 꺼내준다는 거지 이거. 이거 죽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일단 잡아봅시다. 아 저기 보이네요. 이렇게 효과가 뜨는 캐피바라를 잡으면은 아 자 잡으면 피니잼 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자 등급도 있고요. 잼을 다섯 개 봅시다. 난 안 잔이네. 얘들 잡으러 얘들 잔이라는 거야 지금. 아야 아야 일로와. 와 이거를 이렇게 못 잡는다고? 실화인가? 저 잼이 좀 안 나오네요. 뭐야? 잼 또 나왔고요. 아야. 아마 머리 위에 저거 떴을 때 잡아야 되나 봐요, 보니까. 자, 머리 위에 떴을 때 잡을게요. 자, 떴을 때. 아, 머리 위에 뜨니까 자, 뜨니까 잼이 나오네요. 야, 이면을 보는 눈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거 떴을 때 요때 그렇죠. 막 잡으면 안 된대요, 보니까. 아, 제발. 너무 짜증난다, 애들. 자, 뜨고 뜨면은 또 잡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모았습니다. 얘 참 성가시게 하네, 애들. 아야.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해, 좀. 자, 피니 잼 모아서 이제 핀케이크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말 걸어볼까요? 자, 피니 잼 모기 완료. 털이 필요하다 했죠, 여기. 공란? 곤란하신 분들 가져와 주세요. 아르마디로 찾으러 가봐야지. 사막으로 가볼까나? 자, 인사하고 내딛는 모든 걸음에 새소리와 함께 새싹같은 기쁨이 움트리기 기원할게요. 약간 요정 언어 같네요, 느낌이. 자, 켈라 베이스 캠프로 이제 힐브리한테 다시 가봅시다. 자, 힐브리한테 가봅시다. 렛츠고. 보자. 어,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벌써 신규전이 나왔는데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에이클 뭐 어떻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굉장히 무섭네요. 자, 어떤 건 좀 더 봅시다 한번. 자, 임무 완수. 다음 계속 기다려서 힐브리온 바로 합시다. 탐험대의 곤란. 힐브리온의 대화. 자, 털 구했다. 자, 열병 치료제 만들 수 있다. 음흠. 동화수 요정 같은 얘기네요. 어, 오늘 차질 생긴 것 같다. 흠. 캠프의 사진 그렇게 좋진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혹시 끊기시면 트위치에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에 와요. 알렉시나한테도 알려달라. 자, 알렉시나한테도 말해봅시다. 부산물을 캠프로 가져다 할 수 있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르마딜로 서식지를 찾아서 핀키를 만들어 가자. 아르마딜로 어딘지 퀘스트 나오겠죠? 찾아봅시다. 그 정도는 알려주겠지, 제발? 한 쌍의 솜사 필리아 쪽이네요. 오케이. 자, 빌레저를 박아봅시다. 자, 신규전 퀘스트들을 한번 볼까요? 피니블룸이 F 스킬 랭크. 자, 핑키 알죠? 아, 저쪽이 나오네요. 날아갑시다. 날아서 가볼게요. 그렇게 멀지 않고요. 여기도 뭔가 또 아르마딜로 잡네요. 또 유저들이 있는 유저분들 계신 거 보니까. 자, 말 걸어!
자, 반가워요. 밥 먹었어요? 아, 인사. 아이고, 못 봤다. 미안해. 일이 반가운데 인사 나누기 아쉽겠지요. 손을 담그고 펼쳐요. 나뭇가지 뻗어놔요. 그리고 인사해요. 자, 보이시나요? 전화 없답니다. 당신의 가지는요? 셋 아니면 다섯이랍니다. 다섯! 어허. 핑키가 이겼다고? 뭐지? 핑키를 보러 온 건가? 뭐지 뭐지? 자, 관심 있다 도와줄게야. 생각을 실천. 하나 둘 셋. 뭐지 이건 또? 오, 소환사 소환사 완전. 아, 귀엽다 이거. 모션 봐봐. 모션 귀엽다. 자, 새로운 거 뭐 했고요? 다 들어봐요. 뭐죠? 아, 일러스트 귀엽다. 핑키가 방금 피어났어요. 귀여운 친구야. 불러내봐요. 이 바구니를 사용해볼까? 복슬복슬한 무언가가 담긴 방울이. 자, 뭔가 꼬물꼬물 피니핀 생물 소형 지상 요정. 자, 볼까요? 뭔지? 어디지? 이거 버리고 이런 거. 어디죠? 어디죠? 어디지? 내 눈 이상한 건가? 아니네. 자, 볼까요? 자, 소환했는데 뭐 있나요? 나온 게 없는데? The NPC is very colorful. Yeah, it's very adorable and adorable. 어, 썼는데? 얼라이? 자, 말 걸어볼게요. 썼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자, 120시간 소환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패시네요, 그냥. 이제 야금 소리 나고요. 후암, 누구야? 애옹이 소리 난다, 애옹이. 우와, 으짜짜, 우! 우후이, 우와! 스트레칭 하나? 이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댕그러니. 아하! 최강 귀여움! 피니펫! 겁나 귀여워. 눈 초롱초롱한가 봐, 세상에. 눈 초롱초롱한가 봐. 오졌다 진짜. 자, 너 가방도 있어. 야, 공짜 가방도 주네요. 좋아요. 이거 생겼죠? 자, 말 걸어볼까요? 인형 이름이 뭐야? 망! 왕마 망망망! 이름이 왕망 왕왕! 겁나 귀여워. 뭐야 이게. 피니피구나. 핑키야. 작은 씨앗? 자, 이것만 하면 이제 왕망 들려 들려? 주인님이야? 로젠파이크 주인님?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마법의 이삭이다. 이것만 하면 피니피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다. 로젠파이크 좋아! 완전 좋아! 눈망울 보세요. 즉흥 노래인가? 야, 좋은 생각 뭔데? 놀고 싶다, 구경 나고 싶다, 친구들 것이 많이 많이. 자, 피니피는 얻어달라. 오케이, 블루밍 케이지를 줄 테니까 블루밍 해봐라. 피니잼을 넣어서 케이지에 넣어라. 자, 이거는 이제 대화할 수 있다고? 낭만농장. 일단 낭만농장 블루밍 케이지를 좀 설치하고 올게요. 설치하긴 해야 되니까요. 자, 완수하고. 제 애용이 소리네. 잠깐만. 자, 블루밍 케이지 먼저 일단 임의로 설치하겠습니다. 시간 되는데 1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 퀘스트는 블루밍에 성공한 피니펫을
소화한 상태에서 핑키와 대화. 나가서 핑키와 또 대화해봅시다. 자, 바로 대화해보죠. 오케이, 블루미 할 수 있다. 피니잼을 하라. 아. 잡으라는 거죠. 자, 잡아서 한번 잼을 얻어봅시다. 잼 맞나 이거? 어, 나왔다. 나이스. 왜 못 가? 아, 12초. 오케이. 자, 왼쪽에 또 뭔가 생겼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100레벨 이상일 때 환생하면 특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그 저 아, 스킬 리스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봅시다. 케이지에서 한번 어떻게 하나 봅시다. 눌러서 방금 얻었던 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잼 어딨죠? 잼. 야, 잼. 야, 잼 어디냐? 잼 어딨어? 블루밍 잼. 자, 여기는 피니 잼, 아르마딜로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여기 생겼네요. 자, 블루밍 케이지에다가 이제 아, 잼을 넣고 아, 3시간 기다리라고? 에반데 이거 진짜. 와. 와, 3시간 기다리라고? 실화인가? 아, 3시간 기다리라고 쇼? 어이가 없네.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웅 팀장님, 튜토리얼이네. 좀 짧게 해주세요. 야, 진짜 왜 3시간 기다리라고? 에반데? 진짜 에반데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에반데. 이게 좀 아닌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3시간. 아니, 3시간 기다려. 너무한 거, 너무한 거 아니요, 그거? 아, 등급에 따라서 시간 다르다고? 아, 그래요? 못 꺼내나 그럼 이거? 이거 취소 못하나 이거? 3시간 좀 에바 같은데? 자, 그럼 등급에 따라서 소환되는 게 다른가 봐요. 아, 3시간 진짜 에바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데. 야, 어디 취소 좀 해봐. 이거 취소. 취소! 제거도 못해! 아, 제거도 못해? 실화야? 영영 박혀있는 거야, 이것도?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3시간 기다리는데, 3시간 기다리기 너무 크니까요. 일단은요, 이벤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기다리는 동안. 자, 이번 거 이벤트 먼저 해볼까요? 폐풍당사 패스의 대화. 자, 덤바튼 먼저 가서 이동 한번 해봅시다. 아, 에반데 이거 진짜. 어, 3시간이네. 에반데 이거는 진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잘못 넣었어. 자, 폐풍당당이 얘기해보고요. 주어진 과제라면 뭐 이런 거 준다. 자, 등록하고요. 등록하고요. 자, 폐풍당당 이벤트 저거 선물 상자. 뭐야, 이거 한 뭐 주는데? 아, 보석 주네요. 이거 보석 주고요. 아, 버디언이 어서 와요. 신규제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잘못 걸려가지고. 폐풍당당 노트 어딨어? 아, 여기네요.
조화의 코스모스 퍼퓸. 어, 하늘 만들 때 폐풍자 노트. 아, 여기 있네요. 일일 퀘스트가 이거구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 매일 접속하기 뭐 이렇게 뭐 완료 이렇게 돼 있고요. 30분간 플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의 미션 클리어 돼 있고 피어 던전 중급 이상 돼 있고요. 패스완 유지, 피니 블룸이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거 있고, 자, 이거 하면 보상을 뭘 주냐? 보상 설명. 자, 보상은 마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자, 홈페이지 잠깐 다시 볼까요? 보상. 자, 폐풍당당 이벤트. 자, 페스티벌이죠. 여기인 거요. 보자. 자, 여기에 보상 순위 이런 거 있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자, 응모하기. 포인트 부족하니까 응모 못 하고요. 넘어가고 보자. 응원권도 100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응원권도 아주 부족하고요. 자, 퀘스트가 더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뭐지? 간식을 들고 새끼 고양이 대화. 간식 어딨어? 어딨지? 자, 새끼 고양이 어디 있습니까? 덤밭 밖에 있다고? 아니, 덤밭 밖에 있다고. 오잉? 야, 새끼 고양이 어디 있어? Where is 새끼 고양이? 와, 탈방이야? 가자. 어차피 오미 깨야 되는데 가자. 어차피 오늘의 미션 깨야 되는데 말이오. 어? 자, 새끼 고양이 어딨어? 아, 타라 새끼 고양이. 아, 타라였어. 나 괜히 가고 있네. 이상한 데 가고 있네. 감사합니다. 자, 새끼 고양이는 타라 왕성 문 앞에 있고요. 오케이. 야, 너 내려가. 아, 못하는 거 지금 그냥. 자, 타라 왕성 새끼 간식. 간식은 야, 음식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나 그냥? 아, 이건 크리스마스어구나. 아, 미안해요. 폐풍당당이 아니구나. 아, 폐풍당당이 아니었구나. 어. 아, 못하네. 아, 망했다 이거. 아, 망했네 이거.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이, 자.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3시간을 기다려야 돼가지고 지금 2시간 50분 남았는데 3시간 기다려야 돼가지고 일단 녹화는 예, 종료했다가 마비동이 플레이하면서 시간 번 다음에 다시 좀 이따가 녹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 일단 여기서 종료!